자, 낮주, 박갈겸, 밤야, 일불독, 반딧불형, 눈설, 이룰성, 공공,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 자, 낮주자. 자, 이거는 이제 파자로 하면은 분율자랑 요거는 아침 단자예요. 여기 또 글소자 모양도 되는 거고, 그래서 글을 읽으려면은 밤에는 뭐 호록불 켜고 이렇게 뭐 켜고 하는데, 글을 읽으려면은 낮에 해뜰 때가 저기 글 읽기에 좋다라는 의미에서 파자로는 그렇게 해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날일자에다가 요 부분은 글획자. 글획자의 이제 생략형으로 이제 봐가지고 이 구획짓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획을 짓다. 근데 이제 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해가 들어가서. 그래서 해돋이에서 해가 질 때까지의 태양이 나와 있는 동안 구획 지어진 시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해가 들어가 가지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딱 구획 지어진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낮이라 이렇게 칭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자는 쟁기대자입니다. 쟁기대. 그래서 이자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고, 이자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쟁기대에다가 우물정자. 자, 그래서 요거는 아우를 병자 이렇게의 변형자로서 테두리 뭐틀 따위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쟁기로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이렇게 농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밭갈겸 쟁기로 어떻게 밭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를 이제 구분짓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밤야자는 저녁석에다가 나타내가지고 이제 이거 형성자가 되겠는데, 여기 저녁석에다가 여기 또역자 보면은 사람의 이렇게 겨드랑이, 또역자는 이 사람의 겨드랑이를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밤에 다리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사람 겨드랑이 밑으로 다리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밤이란 뜻이 생긴 겁니다. 밤. 밤. 그 다음에 일불도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다가 자, 요자는 비슷한 자가 넉사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행상갈육자 이렇게 그물망의 형태로 된 글자가 팔매 그 다음에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요거는 살매 뭐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파는 거라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팔매자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모양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살매자는 이 조개패가 재화라 그랬죠. 재화. 재화, 돈 같은 그런 의미인데 재화를 갖다가 이 그물로 이제 걷어들인다는 뜻에서 산다는 의미가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 뿔금. 자, 형성 문자가 되겠네요. 이제 곤충, 벌레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횃불. 횃불의 모양의 상형자입니다. 횃불이나 이렇게 모닥불. 모닥불 형태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나무를 모아 가지고 이제 불빛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모닥불 같은 이제 빛을 내는 벌레라는 뜻에서 반딧불이 나온 겁니다. 문설자는 이 우에다가 손이라 그랬죠. 손. 그래서 비는 빈데 손으로 만져지는 비는 눈이라 그랬죠. 눈. 그다음에 일월성. 일월성자는 청강무에다가 정자. 이것이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자, 이 청간무는 요거는 옛날 창 모양의 상형자라 그랬어요. 창 모양의 상형자. 요거는 정자는 못을 두드려 박다. 못을 박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 이게 창이 아니라 큰 도끼네, 큰 도끼. 그래서 큰 도끼로 뭐 이렇게 박는 것처럼 적을 평정하다, 공격해서 이제 옛날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적을 평정할 때 이제 쓰이는 말입니다. 그것이 적을 평정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다 해서. 일월성자가 되겠습니다. 공은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힘력자에다가 힘을 들여서 공은 이제 음이 되겠고, 공은 뭐 만들어내다, 뭐 공작하다 이런 뜻이니까는 힘을 들여서 공작하다, 뭐 공적, 뭐 공 이런 뜻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경 야독하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형설성공이니라.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조명시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뭐 호롱불이라 그랬죠, 촛불 이런 불빛에서 공부하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반딧불을 모아서 불빛 대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흰 눈에 달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좀 환해질 때 그 눈빛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